와, 다 회사 안에 막 들어가는데 카메라, 뭐 내비게이션 전부 막 앞에 그 딱지, 빨간 딱지 다 붙이고 아예 그냥 착용을 못 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0일. 예, 지금 시계는 아침 8시 15분 돼 가는데요. 저는 앞 영상에 이어서 어항 컨테이너 기지 지금 고래에 반납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9시 되면 출근하는데요. 와, 근데 아침에 또 눈이 많이 오네요. 지금 옷에 어이없게 눈 쌓였죠. 와, 아침에 눈이, 한방 눈이 쫙 내립니다. 지금 또 약간 거치고 수강 상태를 보이는데요. 자, 여기 빈통 반납하고 오늘 또 내려가는 오다 있으면은 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눈이 쌓인 대로 쫙 채길로 오면서 달렸는데 또 아침에도 눈이 오네요.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을 부으면 얼어버려요, 겨울에. 근데 두개한개 부었더니 좀 공이 울지도 않는데 약하네. 물쫙 뿌려가지고 한번 돌릴게요. 오늘 싫은다. 왜요? 아이, 나는 대놓고 바쁠라고. 대시시 나오면 어쩌려고? 아이, 대시시, 뭐 대시시 하는 거지. 어차피 내일 아침에 와갖고, 내일 하나 받아서 당연히 싫은다. 아니야, 뭐, 내일 싫어도 되고, 어차피 대시시도 내일 나는 건데. 내가 있어. 대시시 싫으려고 오후 2시 3시까지 내가 존버다고 있냐고, 여기. 맞아. 오전에 나온다, 좀 내가 후회인데. 이렇게 떨어오는 거야. 확실히 외제차가 그런 건 좋더라고. 일자로 딱 따라온다니까. 그대로 쫙 따라온다. 네. 그러면 잡혔다가 풀렸다가 잡혔다가 이게 또 사실과 계속 보러 아이가 또 네. 잡혔다가 풀렸다 잡혔다 풀리면서 일자로 딱 오더라니까. 맞아요. ABS 확실히 되니까. ABS 이럴 때 ABS 진가를 발휘하는 거지, 눈길에. 아, 근데 햇빛이 나는데. 햇빛이 나네. 와, 저 태양이 떠오르네. 그렇게 고생을 안 하겠습니다. 저 태양이 떠오르네, 오늘. 네, 태양이 떠오르네. 태양이 떠오르네. 영하 15도인데, 내일. 아, 내일 되겠지. 이게 다 얼어붙이지. 내일 다 얼어붙겠네. 그러니까 뭐, 갈라면 오늘 가야. 복덩이 시커먼 물 봐라. 복덩이 신발이 엉망이. 예. 8시 55분인데요. 차를 앞으로 땡기고 검사마트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승용차 요 출근하면은 이 승용차들 대라고 차를 뒤로 딱 앞으로 안 땡기고 뒤로 대놨거든요. 승용차 출근 다 했으니까 앞으로 제 자리를 땡겨야지. 아까 저 뒤차 우리 사무실 차인데 와샤 애기 와시 애기 버렸다고 그 이야기하고 ABS 좋다고 이야기하네요. 사시 캐스보로 사시라고. 확실히 외제 사시가 좋긴 좋더라고요. 자, 내려가서 콩 끓이고 문 열어놓고 준비합시다. 온 야드가 허여긴 세상이겠네. 컨테이너는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네. 앞에 것도 끄르고
됐어. 준비는 끝났습니다. 검사 시작됐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가 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 검사 합격 사운드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감당하고 또 오다 기다려봐야죠. 아침은 그 어저께 암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충무김밥 그거 사온 거 아침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차 안에 여놓으니까 그렇게 찹지는 않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자, 빈통 만나보겠습니다. CYA에서는 이런 커브길에 조심해야 돼요. 커브길에 핸들을 돌리는데도 앞으로 쭉 밀리버릴 수가 있거든요. 미끄러우면은. 그럼 또 반대편에서 차 오고 이럴 때 브릿기 밟으면 쫙 밀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CY 안에서는 천천히 서행해야 돼요. 급하다고 달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쭉 밀려가지고 컨테이너에 박아붙는다니까. 온 야드가 허였습니다. 눈이 또 더 오네. 와, 한방 눈이. 자, 야드면 이제 걸어오네. 이야기하고 내놓겠습니다. 반납 완료. 자, 저 앞에 조용한 데 대놓고 오다 기다려 봐야죠. 마침 돌아오니까 이 한 대 빠지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 딱 대면 되겠네. 아우, 잘 됐네. 쪽으로 땡기 갖고 대놔야지. 네, 이제 이렇게 대놓고 대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9시 50분인데요. 오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형 오다가 별로 없는지 똥찜 오다네. 똥찜 오다. 인천 서구 중량이 19톤짜리 이래 찍히던데. 와, 이거 그때는 픽업도 3위에서 하고. 와, 눈이 많이 오는데 인천 서구에 짐 묵었고. 와, 악조건이네. 일단은 뭐 이거라도 가야죠 뭐. 요새 일이 없으니까 뭐, 그죠. 3위 가서 오다 끊어 오겠습니다. 자, 살살 걸어서 상사증 받아 오겠습니다. 성공이 가가지고 차 끊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걸리고 살살 걸어 왔다 가가지고. 서둘면 안 돼요. 길이 미끄러 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져요. 천천히 걸어서 한시 작업이니까 오전에만 픽업하면은 되니까. 아, 서구 거는 뭐, 인천 서구 거는 길도 많이 밀리고 멀고. 아유, 진짜 악조건이야. 날씨도 안 좋고 진짜 안 가고 싶다. 이런 날은 차라리 못 막게 좋은데 마음과 뜻대로 안 되죠. 에이? 일이라는 게. 3위 사무실, 삼익 사무실 안에 성우하고 같이 하고. 삼익 몰려. 상자증 받아, 씨. 아, 이 뜨겁고 또 사무실에 오라네.
E29에 가가지고 CMA 정보 하나 떠가지고 사무실에 그 컨테이너 번호 적어오면 실이 주마요. 복덩아, 상차증 받아왔다. 야오, 오늘 조금 고생하겠다. 또 인천 서구까지 올라가서 싣고 내려가야 되니까 짐도 무겁고. 아이고, 뭐 찬밥 더운밥 가릴 수가 있나. 고생되더라도 천천히 갔다 오자. 300야드 가서 상차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뭐 햇빛이 났다가 또 눈이 왔다가 그러네요. 차를 돌려가지고 저 뒤로 들어가야지. 야드가 엄청 넓어져가지고 헷갈리네. 영어 300이네. 여기서 우회전해가지고 좌측에 129. 저 장비서가 있는데 저 어디 같은데. 세미 전부 저거 아이가? 이쪽에 이거 아니면은 저 앞쪽인데 바닥에 뭐 눈이 쌓여갖고 번호를 알 수가 있나? 장비가 오겠죠. 장비 움직이네. 이쪽으로 오는 거 보여. 요 옆에 여기 뭐인데? 장비 기사마다 스타일이 틀리니까. 그 자리 맞네. 쏙 들어가네. 상차 완료. 저 앞에 빼놓고 컨테이너 확인하고 사진 찍어주고 사무실에 가서 실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컨테이너 확인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형이 깨끗하잖아요. 컨테이너가 깨끗해야 돼. 두 번 고생을 하려면. 소풀실 뜬 것 같은데, 소풀이 있는 거 보니까. 소풀실은 뭐, 안에 또 소풀 꽉 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어주고 실 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컨테이너는 깨끗한 거 안으로 됐고요. 사무실 가면 볼펜 있으니까 볼펜 적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실 받았어요. 자, 이제 공장에 위치 찾아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가. 자, 복덩아, 실 받아왔고 보호등기 끝났다. 이제 인천 서구 회사 찾아가서 작업해가지고 부산 고려신항으로 내려가자.
출발합시다. 내비 검색하니까 56km 11시 29분 도착 예정. 대충 위치가 보니까 그 외곽순환도로 그로 가다가 장수 지나가지고 노지 IC 내리가 그 청라 쪽으로 가는 그 길이네요. 그 안쪽에 있는 그거네요. 천천히. 이거 햇빛이 났다가 또 눈이 빡 왔다가 날씨 이것이 변화무쌍하네. 이제부터 햇빛이 날라나. 날씨 이거 완전히 진짜 변화무쌍해요. 자, 어왕 ICD 게이트 나갑니다. 지금 시계는 10시 35분이고요.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큰 길은 다 녹았죠. 큰 길은 차들이 많이 다니고 염화칼슘 막 뿌리기 때문에 큰 길은 다 녹았을 거예요. 이제부터 햇빛이 날 모양인데 날씨가. 부곡 톨게이트. 주님. 오늘은 악조건 우회전. 악자를 이럴 때는 악자를 달아줘야 됩니다. 코스가 완전히 악조건입니다. 인천도 이쪽 서구 말고 이쪽 동쪽 남쪽 뭐 이쪽으로는 괜찮은데 와 서쪽은 진짜 차 많이 밀리고 코스가 안 좋아요. 자, 영동고속도로 본선 진입합니다. 안산 분기점에서 서서울 톨게이트로 나가가지고 조남 분기점에서 제일 외곽 순환 고속도로 타고 노지 IC 내려가지고 청라로 들어갈 겁니다. 아까 부곡 있는데 거기 경기 남부 지방 그쪽으로만 눈이 많이 왔는가 봐요. 여기는 눈이 별로 안 왔네요. 또. 여기는 아침에는 눈이 온 흔적이 없어요. 이제 쌓인 거는 뭔지 알게 온 것 같아요. 소래 터널 진입. 소래 터널 빠져나오니까 바로 밀리네. 여기 항상 상습 정체 구간이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기항에서 내려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양에서 내려가지고 따라가죠. 키로수 한번 계양에서 내리면 키로수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도 좀 하고요. 어차피 한시 작업이니까 뭐 점심시간 가면은 점심시간 걸릴 거고 계양에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네, 계양 IC 우측으로 빠지는데요. 내비가 안 볼까요? 지금 15km 남았죠? 지금 계양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계양으로 빠지면 10km, 5km나 가깝네, 계양이. 그 신호등 좀 받아도 계양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하차도. 계양 IC에서 내리고 오면은 요 언덕 생태 터널 이걸 하나 넘어야 돼요. 여기가 고개가 좀 세요. 저 밑에서부터 저걸로 이거 말고는 뭐
문제되는 게 없어요. 차도 안 밀리고. 이제 짐 싣고 나갈 때가 이제 어찌 되나 갈등이 생기죠. 우우니까 이 고개를 넘어가 신호등 반대로 가야 되나, 안 그러면 그냥 편하게 고속도로로 쭉 가야 되나, 이게 갈등이 생기죠. 철근 싣고 무진하네. 철근 하치장에 이 지하차도 위에 저 사거리에서 우측에서 이리 나오면 청라 ICS 나오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만난다고 청라 IC에서 빠져나오는 거하고 계양 IC에서 여 사거리 지하차도 위에 사거리 쪽에서 만난다고. 자, 도착지 2점 아 이제 2km 남았습니다. 2km. 신호등 지나가고 좌측에 저 앞에 큰 건물 있죠. 저긴데 전에는 저 뭐야 이 공장에서 안 싣고 창고에서 실었는데 어떻게 오늘은 또 공장에서 싣지? 공장에 여 실으면 막 까다롭더라고요. 뭐 대기업이라 까다로워요. 공장에서 실은 들어가는데 복잡해요. 이거 신호등 바뀌었다. 대기업이라 촬영 안 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정문 짐 싣고 정문 나와가지고 지금 지하도 아까 그 지하도 위에 왔는데요. 와, 다 회사 안에 막 들어가는데 카메라 뭐 내비게이션 전부 막 앞에 그 딱지 빨간 딱지 다 붙이고 아예 그냥 촬영을 못하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지하도 위에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고속도로로 한번 나가보랍니다. 내비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고속도로 가면 오르막도 없고 신호등도 별로 없으니까 짐이 무거워가지고 일로 가야 되겠어요. 짐이 한 20도 넘겠네요. 보니까 아 이게 차 저 배터리인가 봐요. 배터리 청라 IC로 우측으로 빠집니다. 요금이 얼마인가 한번 봅시다. 여기하고 저 노지 나가는데 하고 요금이 발생하거든요. 청라 톨게이트 대행차 4,500원입니다. 통과. 자, 여기 4,500원이죠. 제가 노지 나가는데 또 여기 돈이 발생할 거예요. 아, 노지 나가는 데는 그냥 통과인데? 아, 내가 착각했구나. 저 인천공항에서 오는 차들만 요금을 받고 청라 IC에 빠져나가는 차들은 바로 그냥 한 분만 요금 내면 끝이네요. 그래 되는구나. 자, 여기 대구 복덩이 타이어 한번 점검하고 그래 갑시다. 짐이 무거우니까. 타이어, 아이고 눈밭을 헤매가지고 복덩이 엉망입니다. 타이어 짐이 무거우니까 점검 잘 해야 돼요. 추운데 타이어 터져보면 고생 엄청 합니다. 돌 박힌 것도 빼고. 자, 타이어는 이상 없네요. 뭐 박힌 것도 없고. 삼척이 타이어가 지금 야마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신경쓰다 가야 돼요. 아 이거 박정아 무거운데 살살 살살 내려갈 테니까 고생 좀 하자. 고르시나. 자 여러분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어항에서 컨테이너 픽업해 가지고 인천 서구 수출 작업하는 현장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